자, 고2 영어 2 YBN 박 2과의 문법 해볼게. 그래마 적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알다시피 단어들 그리고 수거들 이렇게 할 거고, 특히 여기 이제 단어들은 띄어쓰기를 했을 때 동사로 쓰이던 것들이 두 단어를 붙여서 썼더니 명사가 되는 뭐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뭐 어렵거나 이러진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볼게. 1번에 그 workout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근데 work와 out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동사, 운동하다야. 운동하다라는 동사로는 work 띄우고 out. 그런데 이제 밑에 두 번째 예문을 보니까 요렇게 붙여서 workout 썼더니 걔는 명사가 돼서 그냥 운동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단어로 썼더니 운동하다라는 동사. 그리고 붙여서 workout 썼더니 얘는 운동이라는 명사. 자, 요게 하나 있고요. 자, 두 번째 take off도 마찬가지야. take랑 off랑 이렇게 두 단어로 따로 떨어뜨렸으면은 이륙하다라는 동사. 붙여서 take off를 써버리니까 명사로 그냥 이륙 뭐 이런 거지. 뭐 비단 이 단어들만 그런 건 아니고 밑에 이제 문제 보면은 또 추가적인 예시들이 있거든. 한번 볼게. 자, 1번 문제 봐라. If you click this button, 자, 만약에 당신이 이 버튼을 클릭을 한다면 you can change the sound options. 당신은 사운드 옵션을 바꿀 수 있고요. And 그리고 스피커의 셋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옵션과 스피커의 셋업. 얘도 그러면 명사로 지금 써야 되겠네. 사운드 옵션과 스피커 셋업. 그치? 그래서 명사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어떻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얘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지. 고칠 필요가 없으면 그냥 X를 하고요.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 쓰세요거든. 그래서 지금은 명사로 쓰인 셋업, 그러니까 명사로 설치, 띄었으면 이제 설치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볼까? 2번도 셋업이네. Can you come over and help me set up? 너좀 와서 나 도와줄래? 이랬는데 내가 뭐 하는 걸? 내가 설치하는 거를 네가 좀 도와줄래? 그러면 여기에는 명사로 셋업이 아니라 설치하다를 진짜 써야지. help라는 동사에 얘는 목적어고 얘는 보호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 자리잖아.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고쳐요? 띄어쓰기 하면 돼. set과 up을 띄웠으면 동사로 설치하다가 되거든. 내가 컴퓨터를 설치하는 거를 좀 도와줄래? 이 말이지. 자, 이번엔 또 login이네. 우리도 왜 로그인하다라고 동사로도 쓰지만 그 로그인, 명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쓰면 돼. 얘는 먼저 한번 볼게. 자, you will need to enter. 너는 엔터 쳐야 돼. login information. 이거는 말 그대로 로그인 정보잖아. 로그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돼. 그리고 click next. next를 클릭해야 돼. 이런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명사 자리. 그래서 어떻게 쓰자? 붙여 쓰면 돼요. 요렇게 붙여 쓰면 그냥 로그인 정보, 로그인 정보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붙여 썼고, 그다음에 이제 수거 세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수거 다 본문에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come into sight 이렇게 돼 있어. come into sight는 눈에 들어오다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the Hudson River came into sight on his left. 뭐 요런 문장이 실제로 나옵니다. 허드슨 강이 눈에 들어왔어요. On his left니까 그의 왼쪽에 있는, 그의 왼쪽으로, 왼편으로 허드슨 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발견하게 됐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지. 요게 눈에 띄어서 눈에 들어왔다. 발견했다. 자, 두 번째 수거는 turn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it turn out하고 that절 쓰게 되면 대절인 것으로 드러나다, 밝혀지다라는 뜻이야, turn out이. 그래서 이렇게 it that 구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어떤 주어가, 예를 들어서 he, 그냥 he를 주어로 써서 he turned out 해놓고 뒤에 to like me. 뭐 이렇게 쓰면, 그가 알고 보니 나를 좋아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이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어. 그렇다라는 것이 드러났어. 뭐이 정도의 뉘앙스야. 자, 그래서 turned out은 밝혀지다 뜻을 적어야 되겠지. 자, come into sight는 눈에 들어오다 이렇게 쓰고요. turn out은 밝혀지다, 드러나다,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자, 세 번째는 make an announcement.
어나운스먼트가 말 그대로 발표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발표하다야. 그럼 명사로 그냥 announce도 우리 발표하다 이제 이런 뜻이지. 근데 그냥 명사로 announce 쓸것 같으면 무엇을 발표했는지 그 뒤에 목적어를 보통은 쓸 거야. 이거는 그냥 뭐를 발표했는지까지의 내용이 없이 그냥 왜 발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쓸 때는 이렇게 make an announcement까지만 표현할 수 있겠죠. 발표하다까지 요거 세 가지. 자, 밑에 빈칸 채워봅시다. 1번 문제. When I walk through the school gate, 내가 학교 교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걸어갔을 때, a yellow bike, 노란색 자전거가, 했습니다. 아까 위에 세개 중에서는 노란색 자전거가, 그 운동장에 있는 이 노란색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겠지, 뭐, 그지? 뭐, 얘가 설마 뭐 발표를 했겠어.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 시제가 과거네요. Worked 했을 때니까 이것도 눈에 들어왔다라고 과거 시제로. 그러면 came into sight. 이렇게 쓰면 되겠네. came into sight. 자, 2번은 the principal, 요 교장쌤이죠. 교장쌤이 뭘 했대? 근데 about our school's annual sports even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이제 뭐를 했는데, 근데 뭐에 관해서? 우리 학교에 매년 있는 그런 스포츠 행사. 관해서 발표를 하셨겠지. 교장쌤이 발표했다. 오늘 아침에라는 말 때문에 얘도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다. 그래서 made an announcement. 자, 3번은 이제 despite로 시작을 해서 요거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전치사야. 그러면 shortage of time 준비할은 여기 있었구나. 준비할 그 시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네. The last night's performance, 어젯밤의 퍼포먼스는, 뭐 공연은, to be successful. 이거 성공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성공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분명히 준비할 시간 없어서 이거 잘할까 싶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성공적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밝혀졌어요. 역시 과거 시제. 그래서 turned out 이거 쓰면 돼. 그래서 뭐뭐인 것임이 드러났어요.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turn out 뒤에 to be 굉장히 많아. turn out 뒤에 to 부정사 어떤 주어가 땡땡인 걸로 밝혀졌어요. 이럴 때이 주어 turn out 하고 to be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 앞에 it을 썼으면은 turn out 뒤에 to be가 아니라 turn out 하고 that절을 쓰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 단어들과 수거들은 이렇게 했고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주요 문법 두 가지 봅시다. 자, structure에서 주요 문법 중에서 1번 제목이 적혀 있죠.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제목이야. 첫 번째 문법이고요. 1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일단 이거 그래도 들어본 기억은 좀 있지. 가정법이라는 거 without 가정법 같은 것도 했었고. 자, 그래도 다시 한번 할게. 주요 문법이라서. 일단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걸쓸 때는 시제를 두 가지만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 가정법 시제가 많은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왕 하는 거두 가지 다 알고 갑시다. 첫 번째는 그냥 가정법 과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가정법 이름 정도는 이제 좀 익숙하죠. 과거 완료 요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시제는 두 가지인데 근데 과거랑 과거 완료라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가정법 과거는 과거 일을 가정하는 게 아니래. 그러면 얘 언제 일을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래, 오히려. 현재의 사실을, 그것도 가정을 한다라는 건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야. 내가 여자면서,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이건 가정이 아니잖아, 그치? 나는 여잔데, 가정할 때, 만약에 내가 남자라면, 이래야지 가정이지. 그래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걸 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 자, 만약이라는 이제 if 가정법만 다룰게. 만약에 뭐뭐 한다면 현재니까. 그러면 뭐뭐 뭐할 텐데, 뭐뭐 할수 있을 텐데, 뭐이 정도의 해석이야. 만약에 내가 부자라면 저 집을 살수 있을 텐데 이런 거지 뭐. 가정법 과거라는 것. 그러니까 나 미래에 그럼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된다면 저 집을 살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안 해.
그거는 조건의 부사절이야.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집에 있을 거야. 실제로 내일 비가 와서 집에 있을 수도 있지. 내일 비가 온다는 조건 하에서는 나 집에 있을 거고,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정법 과거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라서 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자라면 살 수 있을 텐데 부자가 아니라서 지금 내가 못 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네, 이런 이야기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일단 우리가 if 가정법 얘기하니까 if 절 먼저 써볼게. if 절에 접속사 뒤에니까 일단 주어 쓰겠죠. 주어 다음 동사를 쓰겠지. 근데 이 동사를 어떻게 쓰자?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재. 이름이 가정법 과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 간다면, 내가 학교를 다닌다면 if I go to school 아니고 if I went to school, 뭐 이렇게 과거 쓰면 돼. 내가 만약에 남친이 있다면 if I have가 아니라 그냥 과거형으로 had a boyfriend. 그래도 해석할 때는 만약에 내가 남친 있다면 할 거야. 근데 go는 그래 went 쓰고 have면 had 쓰고 뭐 love면 loved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비동사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유하면, 부유하다면 I am rich니까 그때는 동사가 am, 비동사잖아. am 과거는 was니까 이렇게 was 쓰면 안 돼요? 아니요. 가정법 과거에서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were 쓴대. 그래서 심지어 주어가 I라도 if I were rich 요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일반 동사면 그거의 과거형 쓰고, 혹시 비동사면 were 쓰고, 이 말이다. if절은 요렇게 완성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주절까지도 봐야 돼.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면 if I were rich 하고 이제 쉼표 찍고 진짜 주절 적어야지. 그러면 내가 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문장. 자, 이때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쓴대. could, would 이런 거, might, should 같은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그 뒤에 조동사 뒤에 본동사 써야지. 어떻게? 동사 원형으로 쓴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야. 이거는 가정법 과거의 공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예문을 그대로 적어보자면 if I were rich 이런 식이지. 만약에 내가 부유하다면 I could buy,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하우스,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요렇게.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직설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부자가 아니죠. 난 부자가 아니다 써볼게. 대신에 실제 사실을 쓸 때는 이거 현재 일에 대한 반대니까 현재 시제로 쓸 거야. 그래서 I was가 아니라 I am. 근데 반대니까 not. I am not rich. 그지? 실제로는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So, 그래서 나는 살 수 없어요. 실제로는. 물론 얘도 현재 시제니까 could가 아니라 can. 근데 반대니까 can't. Buy the house. 이게 바로 실제 상황, 직설법으로 한번 표현해봤어. 이게 가정법 과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이거다,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이제 이과에서 주요 문법이라서, 얘는 그러면 언제 사실의 반대게요?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 얘는 과거 일을 가정하는 거라.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로 이렇게 가정을 하다 보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 과거 일이니까 만약에 뭐뭐 했다면, 그치, 뭐뭐 였다면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러면 뭐뭐 했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이겠지.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과거 일에 대한 가정이라서 해석도 다 과거 시제처럼 해석하기. 제일 중요한 건 또 이거 아니겠어? 공식. 이 공식은 꼭 우리가 암기를 해야죠. 진짜 포인트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자, if절에 일단 주어 들어가고요.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아까 전에는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니까 동사를 과거형 썼어요. 이름 따라갔어요. 지금도 똑같아.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if절 안에 동사를 과거 완료의 시제 형태로 쓰면 돼. 어떻게 생겼더라? 과거 완료가 현재 완료가 have pp였지. 그러면 과거 완료는 had pp야. 그게 과거 완료라는 시제야. 자, 그래서 동사를 쓸 때 had pp 꼴로 요렇게 씁시다. 이름 따라서.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요. 자, 그래서 if 절은 요렇게 마무리가 됐어.
자, 이제 주절 써야죠. 주절은 주어 뒤에 조동사 과거형 쓰는 것까지는 똑같아. 얘도 could나 would나 이렇게 조동사 과거를 썼어. 그럼 그 뒤에 본 동사 어떻게 써요? 얘처럼 동사 원형 쓰면 얘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동사 원형은 안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 요렇게 쓸 거래. have pp꼴로 쓸 거래.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진짜 우리가 열심히 완전하게 외워줘야 돼. if 절에는 주어 뒤에 had pp,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 뒤에 have pp. 자, 이 공식을 꼭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별표. 자, 이것도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써볼게. 만약에 내가 그때 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과거 일을 지금 회상하는 거야. 내가 그때 여행 갔다가 어떤 그 로컬샵에서 너무 예쁜 가방을 봤는데 그때 돈이 모자라서 못 샀던 거지.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그때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돈이 있다 그러면 동사 have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have를 어떻게 쓰자고? had pp꼴로 써야 되니까 had 쓰고, 그 다음 pp꼴 가지다 라는 have의 pp꼴이 뭐죠? 그것도 had인데 그래서 써놓고 보니까 had 이렇게 됐네. If I had had enough money, 내가 만약 충분한 돈이 있었더라면 쓴 거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could 이거 집어넣으면 되고, 그냥 했을 텐데 이러면 would 쓰면 돼. 그냥 would 쓸 때는 그냥 했다, 했을 텐데. 근데 할 수 있었을 텐데니까 could를 썼고. 그럼 by 그냥 써? 사다라는 by를 그냥 써? 아니요, 공식대로 하자면 이렇게 써야지. have pp꼴이니까 but 그냥 그거라고 할게.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쓴 거지. 그래서 이거의 실제 상황 역시 또 그럼 직설법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이유를 나타내는 as로 해서 내가 enough money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볼게. 근데 이거는 지금 언제 사실이야? 과거 사실을 반대로 써야 되니까 직설법을 쓸 때 우리 과거 시제 써야 되겠네. 그치? 충분한 돈이 없었다. 있었다가 아니라 반대로 없었다. 어떻게 쓰죠? 일반 동사는 부정할 때 우리 이렇게 부정하면 되잖아. 과거 시제니까 don't 말고 didn't 넣어서 as I didn't have enough money, 내가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 수 없었다. 아까는 이거는 현재 사실이니까 can't by 살 수 없다. 근데 얘는 과거일로 써야 되니까 can't를 그냥 과거형 couldn't로 고치면 이거 자체로 얘 과거 시제 된 거야. 여기서 이미 해줬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건드리면 안 되지. 조동사 can을 과거형으로 could 쓴 것만으로 과거 시제 됐어.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직설법의 내용이야. 됐지? 그래서 머릿속에 꼭꼭 입력해야 될 건 요 공식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하나씩 볼게. 첫 번째, if 절 먼저 썼어. 만약에 그가 had turned his plane back to LaGuardia, 그가 turn 했더라면, 했었다면, 그치? 왜냐하면 if 절에 이렇게 had pp를 쓴 걸 보니까 얘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러니까 돈다면 아니고 돌렸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돌렸다면요? 그의 비행기를 다시 어디로? LaGuardia로 비행기를 돌렸다면, 이제 주절 나옵니다. 주절에는 이렇게 주어 다음에 그러네 would 쓰고, 그 뒤에는 have pp꼴로 쓰고. 공식 안 보고도 너 적을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적어볼게. 넌 한번 적어놨겠지만 쌤이 다시 적어줄게. 자, if 절에 주어 다음에 had pp,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외웠다, 그치? 그 다음 주절에는 주어 다음에 조동사 과거 쓰고 have pp 됐죠? 그러니까 이 공식 그대로 정말 예문들이 쓰여져 있어. if 절에는 이렇게 had pp꼴로 썼고, 주절은 would, have, made 라고 딱 공식대로 썼네. 뜻은 뭐죠? 그러면 그것이 made, 만들었을 텐데 이러는데 뭘 만들어요? 그 랜딩을, 근데 여기 형용사가 있다는 거는 못 보니까, 그 착륙을 정말 재앙이 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실제로는 그 사람이 비행기를 라구아르디아로 돌렸니? 안 돌렸어. 그래서 그 랜딩이 재앙이 안 되었던 거야. 재앙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예문도 봅시다. 만약에 the farmer, 이렇게 농부가 had saved, have I, they had PP다, 그지? Had saved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save를 했더라면, 저축을 했더라면, 돈을 모았더라면, he could have afforded to buy the hut. 그는 could have PP네. afford는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동사로 주로 to 부정사를 이렇게 목적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동명사는 못 가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고 그가 그러면은 살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 말이야. 그 허트, 뭐 오두막 이런 거야. 그 오두막을 살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농부는 실제로는 충분한 돈을 저축을 안 했어. 그래서 살 여유가 없었어. 살 수가 없었다. 역시 if절에는 동사를 had saved. 그리고 주절은 could have pp 이렇게 했네. 자, 세 번째. If it had not rained yesterday. 만약에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그치.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인데 부정문이네. had pp니까 부정할 때 당연히 had 뒤에 not 넣어서 부정하겠죠. 완료 시제들은 부정할 때 have나 has 뒤에다가 not을 넣어야지. 만약에 어제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I would have invited you. 내가 너를 초대했을 텐데. 우리 요거 마지막 문장은 그러면 직설법으로 한번 고쳐볼게. 실제로는 어제 비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왔어. 왔어요. 왜냐하면 가정할 때 만약에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이라고 가정했지. 그럼 실제로는 비가 왔어요. 그래 반대야 반대. 그래서 내가 널 초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사실이야. 어제 비가 왔어. 그래서 내가 널 초대 안 했어.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만약에 비가 안 왔더라면 내가 초대를 했을 텐데 비가 와서 초대를 안 했네요. 자, 그거 직설법으로 한번 써볼게. 자, as 이유를 나타내는 as야. because 같은 거다. 자, as it 그럼 실제로는 비가 왔다라는 거 긍정문인데 과거 시제로 써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as it rained yesterday. 실제로는 비가 왔기 때문에. 그치? It rained 하면 되잖아. 비가 왔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invite는 안 했다라고 또 부정을 해야 되겠네. 어떡하지? can 같은 거 있으면 우리가 그 can 그대로 쓰면 돼. 직설법에서도 can 또는 뭐 could라고 쓰면 돼. 근데 would 같은 경우는요. 직설법으로 고칠 때는 얘는 그냥 버려. 없다고 생각하고 네가 그냥 아 invite를 했다 안 했다 그걸 그냥 쓰면 돼. 조동사는 would는 무시하면 돼. 근데 우리 invite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써야 되지. 그럼 어떻게 부정문을 쓰죠? invite 안 했다. 했으면 그냥 invited. 이렇게 쓰면 과거인데. invited 부정 어떻게 하냐? 일반 동사 부정 어떻게 하더라? I love you 부정 어떻게 해? I don't love you 하면 되지. I don't like you 하면 되잖아. don't를 넣으면 돼. 근데 과거 시제라면 그러면은 didn't 넣으면 되지. 그래서 I didn't 대신 didn't 썼기 때문에 뒤에는 invite는 원형으로 써야 되죠. 항상 두 동사 뒤에 동사는 원형이니까. 그래서 I didn't invite you. 이게 직설법이야. 어제 비가 내렸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초대 안 했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 직설법으로 고친 내용을 보고 오히려 반대로 또 가정법도 좀 만들 수 있고 이래야 돼. 자, 밑에 이제 문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1번 문제 봐라. 요 내용을 넣으래 가정법에다가. 자, 볼게요. 만약에 네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걷는 동안에 스마트폰을 사용 안 했더라면 이거다, 그렇지? 그러면 네가 bump into, 안 부딪혔을 텐데 이걸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시도 그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거 보고 where, 착용하다, 그 recognize, 인식하다 이걸 가지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렇게 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해보자. 공식대로 1번, 2번 채워볼래?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위에 적힌 거 보면 되죠. 이거 didn't 아니죠? didn't use. 여기 봐. 어떻게 썼어? if절에 had pp요. 그러면 didn't가 아니라 헤드. 응, 헤든트야. 헤든트도 있어요. 완료 시제에서 쓰는 have나 has나 had나 걔네들은 부정할 때 그 뒤에 not 붙이고 그 줄임말 다 있어. hasn't, haven't, hadn't 다 돼. 그때는.
요 가정법 과거 완료 요 공식 보고 그대로 해보면 돼. 만약에 네가 while walking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내용이네.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그것에 안 부딪혔을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걸을 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딪혔나 봐. 그 이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부딪혔나 봐. 자, 1번 같이 한번 볼게. 일단 if 절에는 had pp꼴로 써야 되니까 had 근데 사용 안 했더라면 이라는 부정이잖아. 그래서 had not 하고 used 요렇게 hadn't used 사용을 안 했더라면. 자, 이제 주절 차례입니다. 주절 차례에는요 조동사는 일단 과거형 적어야 되니까 will 아니고 would 라고 적어야 되겠지. will의 과거형인 would. 그리고 얘도 안 했을 텐데 라고 부정문으로 쓰래. 조동사 있을 때는 부정문 어떻게 해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잖아. 그치? could not, would not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냥 wouldn't 라고 했고, 그 다음 have pp꼴로 써야 되죠. 그래서 have, 그럼 bump의 pp는 bumped into it. 오, 요렇게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 네가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그것에 부딪히지 않았을 텐데. 자, 2번도 마찬가지다.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쓸 거니까 if 절에는 had pp니까요. had, be의 pp는 been이지. 그래서 if you had been more careful, 만약에 네가 더 careful 했더라면, 그러니까 더 좀 조심을 했더라면 그러면 이것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내용이야. 역시 조동사는 또 과거형 써야 되니까 will 과거 would라고 쓰고 얘 부정문이다. 그래서 조동사 과거는 그냥 조동사 뒤에 not, would not, 그리고 우리 have pp꼴로 써야지 주절은. 그래서 have happened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가 좀 more careful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네요. 그렇지? 부절에는 had pp, 주절에는 조동사 과거 have pp, 조동사 과거 have pp. 다 적었어요?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래. 자, 두 번째 문법은 훨씬 쉬운 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 제목을 위에다가 쌤이 이렇게 달아놨어. 동격의 of와 그리고 동격의 that. 동격을 나타내는 게 총 세 가지가 있거든. 사실은 동격의 콤마도 있어. 동격의 콤마 많이 들어본 것 같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My sister 해놓고 콤마 찍고 Jane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My sister Jane is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놨어. 그럴 때 우리가 요 콤마를 보고 이제 아우 동격의 콤마야 라고 부르고, 이거 앞에 있는 my sister과 뒤에 있는 Jane이 서로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 내 여동생 Jane은, 내 여동생인 Jane은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동격의 콤마는 언제 쓰냐 하면 명사 두 개가 동격일 때는 요 콤마로 동격을 표현하면 돼. 그래서 내 여동생인 Jane 이런 경우. 근데 동격의 of와 이제 동격의 that 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언제 쓰는지 봅시다. 일단 앞부분에는 명사야. 근데 뒤에도 명사면 콤마를 쓰겠지만 동격의 of를 쓸 때는 요 of 뒤에는 동명사가 오는 거지. 아, 원래 of가 전치사니까 당연히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 그거 동명사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명사일 때는 of도 안 써. 우리 그때는 이제 동격의 콤마를 쓸 거고, 그러니까 명사와 동명사가 서로 같다라는 그런 동격일 때 of를 이용한대. 밑에 여기 예문이 바로 나온다. The idea, idea라는 명사가 있고 이 동격의 of가 있고 뒤에 turning back, 동명사 turning 있잖아. 즉 생각은 생각인데 무슨 생각?
되돌아온다라는 바로 그 생각 이 말인 거잖아. 여기 있는 그 생각이 바로 turning back 한다라는 거랑 같은 거지, 그치? turning back을 한다는 바로 그 생각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앞에 명사가 있고 동격에 of 뒤에는 동명사가 저렇게 나와 있는 이런 케이스. 자, 이게 이제 동격의 of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격의 of나 동격의 대절 사실 많이 쓰는 경우는 앞에 있는 이 명사도 좀 자주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단골 같은 애들이 있어. 어떤 거냐면 데디아라는 생각 지금처럼. 아니면은 그러니까 쌤 방금 데디아 그랬구나. 동격의 대절을 얘기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뭐뭐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뭐라는 fact 이런 거. The fact, the idea. 아니면 뭐뭐라는 견해 이런 거 있잖아. The opinion. 아니면 뭐뭐라는 소식. The news라든지. 아니면 the belief, 믿음, 그러니까 생각, 신념, 뭐 믿음, 아이디어 또는 뭐 fact.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명사들, 이런 명사들 뒤에 이런 동격의 of 내지는 동격의 대절 이거 많이 오더라.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문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야. 보면은 LaGuardia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생각. 주어는 이제 the idea지, 그치? 그 생각인데 무슨 생각인지 요거 동격의 of로 여기까지 해서 바로 요 아이디어요 이렇게 동격을 나타내는 of였어. 그러니까 LaGuardia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was quickly dismissed. 아주 빠르게 취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묵살되었어요. 뭐 이런 문장이야. 자, 두 번째 예문을 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my dream이 명사로 나왔어, 그치? 나의 꿈 그랬는데 내 꿈이 뭔지 그거 동격의 of 뒤에 아마 동명사 꼴로 나오겠지. 무슨 꿈이요? speaking a foreign language well. 이게 바로 내 꿈이네. 이게 뭐 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잘 하는 것,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speaking이라는 이제 동명사, 아 동격의 of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에는 명사 뒤에는 동명사 요런 패턴이라는 거지. 자, 동격의 of를 쓸 때 앞에는 명사 그리고 동격의 of를 쓰고 나서 뒷부분에는 동명사 요 패턴입니다. 자, 그럼 얘도 해석을 한번 해볼게. I'm going to study abroad. Abroad는 해외로 뭐 말이죠? 해외에서 이런 부사야. 자, 나는 해외에서 study를 할 거야. 공부를 할 거야. 근데 그 뒤에 있는 so that, 우리 저런 so that은 목적의 so that절이라고 배운 적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나타내. 뭐 하기 위해서요? I can fulfill.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뭘 성취하지? 내 꿈을요. 아, 그런데 그 꿈이 뭐라고? 외국어를 잘 한다라는 내 꿈. 외국어를 잘 말하겠다라는 바로 그 내 꿈. 그걸 fulfill 하기 위해서, fulfill 할 수 있도록 나는 외국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랬어. 자, 세 번째 예문은 I agree with the idea. 얘도 다시 또 아이디어가 나왔네. 나 그 생각에 찬성해. 근데 이번에는 이제 of가 아니라 뭐야? 바뀌었어. 동격의 대시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of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였어 라고 위에 적어줬는데 동격의 대절은 어떨 때 쓰냐 하면 이 명사가 뒤에 나오는 that 절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that 뒤에는 동명사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와?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절이라는 게 바로 문장이잖아. 특히 이때 that은 접속사 that이라서 그 뒤에 절, 완전한 문장 말하는 거야. that절, that절 했을 때 그 절이라는 거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아까 of 뒤에는 동명사 오더니 that 뒤에는 문장이 온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하죠. The idea that 이러면 that 이하, 쌤은 that 뒤에 나오는 이하의 내용, 이거 that 이하, that 이하 이렇게 불러. that 이하라는 생각, the fact that 이러면 that 이하라는 그 fact, 사실. The opinion that, 대절이라는 바로 그 견해, 뭐 이런 거지. The news that, 대절이라는 그 뉴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대절과 여기는 the idea가 같은 거지 뭐. 자, 보자. 어떤 아이디어인지 볼게. 이번엔 대절이니까 뒤에 문장이 이어져 있어. 학생들이 must learn manners in school.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의범절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게 대절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생각, 이 말인 거지, 그치? 나 그 생각에 동의해. I agree with the idea. 나 그 생각에 동의해. 그 생각 equal 바로 이 생각 이 말이잖아. 어떤 생각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예의범절을 배워야만 한다.
이게 바로 그 생각이야. 나 그 생각에 동의해. 이 말이었어. 됐어요? 자, 그래서 동격의 of와 동격의 that 두 가지가 있고, of를 쓸 때는 그 뒤에 동명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랑 이 동명사가 같다. 동격의 대절을 쓸 때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즉 대절이 와서 그게 앞에 있는 명사랑 서로 같다라는 관계. 바로 이건 뭐하란 얘기냐면, 여기 뭐 이렇게 예시들이 많이 있고 여기 형용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라는 거야. 자, 다 the idea of, the idea of 돼 있지. 자, 일단 동격의 of를 썼으니까 우리 그 뒤에는 뭘 써야 되겠어? 동격의 of 뒤에는 뭘 쓴다고? 일단 동명사 꼴로.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다 동명사 꼴을 써서 땡땡 하겠다라는 그 생각이 주어가 되고, 그 생각이 reasonable해요, attractive해요, romantic해요, silly해요, 요 형용사 중에 또 골라 쓰고 이렇게 문장 만들 건데, 예시가 있어. 예시를 한번 보자. The idea of, 동격의 of라서 그 뒤에 동명사로 having이라고 요거를 지금 쓴 거야. 여기 첫 번째 있는 예시 그거를 여기 가져온 거거든. 예시로 보자. Have a career, 직업을 갖는 거, 이 말이잖아. 근데 어디에 관련된, 나의 흥미, 관심, 나의 관심과 관련된 그런 직업 가지다 라는 뜻인데, 그걸 이제 여기다가 쓰라는 거야. 즉 나의 관심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진다 라는 생각, 그런 직업을 갖겠다 라는 그 생각, 여기까지 주어였어. 그러면 그 생각이라는, 물론 저 단어가 주어지. 그 생각이 하더니 동사는 여기 있어. sounds, 어떻게 들립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들린다고? 또 밑에 있는 형용사 중에 찾아 쓰라 그래서 요 첫 번째에 있는 reasonable 얘를 붙여가지고, 그거 reasonable하게 들려요. 나에게는 그거 합리적으로 들려요.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말이다. 어떻게 들린다 라는 사운드는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런 의미야. 직업과 관련, 아니 관심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겠다 라는 그 생각이 나한테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 나머지도 똑같이 해보자는 거니까 뭐 1번 같이 해볼게. 여기 있는 요거 가져오면 되겠네.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거 가져올게. 자, read newspaper articles on social media. 이거 뭐냐면 뉴스 기사를 읽는다 그러는데 어디에서 읽어요? 신문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SNS 같은 데서, 소셜미디어에서 뉴스 기사를 읽는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주어다. 그치? 어떻게 표현하면 돼? 어려울 거 없지. 그냥 여기에 여기 써야지. 여기에 read를 뭐라고만 적으면 되겠니? reading이라고 동명사 꼴로 적으면 되겠죠. 네, 근데 그 더 아이디어랑 뒤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어트랙티브, 매력적이다도 우리가 다 쓸 거야. 일단 요 아이디어가 참 매력적입니다 라고 우리가 여기 다 쓸 거야. 자, 일단은 요 생각부터 마무리를 해볼게. 뭐 한다라는 생각이요? 읽는다. 뉴스 기사를 소셜미디어에서 읽는다 라는 그 아이디어가 쓰고, 얘처럼 똑같이 할 거야. 우리도 들립니다. 참 어트랙티브하게 들리네요. 나에겐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쓸 거야. 자, 그래서 reading newspaper articles on social media,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얘만 reading으로 고치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되지. 자, 그럼 이렇게 미디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읽겠다라는 그 생각이 주어. 동사는 어떻게 들립니다, sounds 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는 두 번째 attractive 가져와서 그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이런 뜻이야.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동격의 of. 그래서 그 뒤에는 동명사 꼴로. 나머지 2, 3번도 똑같겠지. Spend a lot of money buying clothes. 옷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쓴다 라는 생각은 나한테 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런 내용이 어울리겠다, 그치? 자, 그래서 2번은 the idea of 해놓고 요거 spending으로 쓰기. The idea of spending a lot of money buying clothes. 역시 동사는 그냥 sounds, 어떻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뭐뭐처럼 느껴진다, 보인다 라고 해석하면 돼. 이건 좀 어때 보여?
이건 좀 멍청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그래서 silly, silly가 바보 같은, 어리석은 뭐 이런 형용사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walk on a beach while the sun is setting. 그러니까 해가 저물 때 해변을 걷는다라는 생각, 해변을 거닌다라는 그 생각, 그 아이디어는 로맨틱해 보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 마지막 거는 walking on a beach while the sun is setting. 이 아이디어는 sounds 들립니다, romantic하게 들리네요, 나에게. 주로 이제 동격의 of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놨었고, 동격의 대절도 있고요, 동격의 콤마라는 것도 있더라, 동격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 자, 문법은 여기까지 하고.